안녕하세요. 날씨온 강아랑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경남 진주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약화되는 경향이지만 전라남북도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부터 오후 사이 한두 차례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강수량의 지역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에서 최고 70mm, 경상남북도와 제주도 등에서 최고 40mm입니다. 일기도 보시면 내일도 계속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구름 많고 아침부터 오후 사이 한두 차례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가 25도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남북도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31도, 강릉과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와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